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탑100 대학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 봉사에 충실한 대학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에서 지난 22일 제19대 양호봉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임 총장단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학생, 교직원 등 내외빈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양호봉 총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대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학의 기본은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입니다. 전북 남원 출신 양호봉 총장은 고려대 화학공학과와 카이스트 대학원 석 박사를 거쳐 1996년부터 미국에서 화학공학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던 중 2009년 귀국,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내 보직과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연구위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서울 지역과 협약을 맺어서 뭐 인프라를 확장시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날 양호봉 총장은 프레젠터로 나서 전북대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발표, 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임기 중 최소한 5개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글로벌 탑 100이라는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이번 양호봉 총장의 취임으로 전북대가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허브로서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탑100 대학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기업과 기관,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기본에 충실한 대학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